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공자에게 장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수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100가지 모든 운동의 근본은 참는 것, 인내이다.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왕이 참으면 나라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요. 장관이 참으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커질 것이요. 관리가 참으면 자기 지위가 커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 그 집이 부귀를 누릴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함께 할 것이요. 친구끼리 참으면 서로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기가 혼자서 참으면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만일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참지 못하면 나라 안에 빈터가 될 것이요. 장관이 참지 못하면 자기 몸까지 없어질 것이요. 관리가 참지 못하면 사사건건 문제에 걸려 죽을 것이요. 부부끼리 참지 못하면 자식들을 외롭게 할 것이요. 친구끼리 참지 못하면 우정이 끊어질 것이요. 자기 자신이 참지 못하면 근심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공자의 설명을 듣던 장자가 감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이로군요. 그러하나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 없을 것이요. 또한 참지 않는다면,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공자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참아야 하며 모든 문제는 참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장자의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참아야 하고 참아야 함에도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고 성숙한 신앙인격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매주일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열매, 둘째, 기쁨의 열매, 셋째, 화평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화평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troublemaker,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평화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가 믿는 만큼밖에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뿌려놓은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뜻, 자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한 사람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인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시간의 인내는 10년의 평안이다. 중국 논어에 보면 작은 일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탈무드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인내에 대해 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의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신앙 인격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신앙의 인격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더라도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인가 삶의 열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위대한 선교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선교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인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인내입니다. 세 번째도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열매는 위대한 선교사의 자격일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매주에 한 열매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쉬지 않는 활동의 결과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나무의 이런 스스로의 수고는 물론이지만 농부의 수고가 또 얼마나 큽니까? 농부가 옆에서 잘 도와주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아홉 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우리 노력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수고와 노력이 전혀 없는 것에는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도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준비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없을 때는 성령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나 우리 주위 삶 속에 보면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후회스러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그때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지 못 그때 참았으면은 아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하고 훈련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런 결단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읽은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구절이 나옵니다. 참음을 얻어 또 참고 경계함을 얻어 또 경계하자.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칼빈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인내를 대신할 말은 없다. 좋은 재능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세상에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지식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인내만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문 다 아시죠? 한문의 그 참을인자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참을인자 두 자로 만들어져 있죠? 칼 도자 밑에 마음심자를 쓰면 이게 참을인자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카로운 칼 밑에 자기 목을 들이대고 움직이면 배일까봐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이게 참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렇죠? 칼도자에다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렇죠? 칼 밑에 날카로운 칼 밑에 자기 목이 지금 들여져 있어요. 움직이면 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이 참을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봐도 인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무엇 밑에 하는 말과 그 밑에 스테이 머문다 하는 그 두 가지 말 무엇무엇 밑에 머문다 하는 그런 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환경에서도 그 환경 아래 가만히 있는 모습 그래서 가만히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아서 생기는 문제보다 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다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환경을 만나면 참지 못해 흥분할 정도가 아니라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받지 못할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런 조롱과 그런 핍박과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참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 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결국 훈련이죠. 훈련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은 자기를 다스려가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결과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훈련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면 문제가 없죠. 저번에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거기서는 결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사회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사회는 우리 인간들에게 대해서는 완전이라는 말을 사실 써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결코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은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훈련인데 왜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한다고 해도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 그나마도 훈련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겠다는 그런 의도조차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한다고 했고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기록됐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잡으러 왔던 말과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그 말들을 하는 것 듣습니다. 내가 도저히 다른 것은 참아도 이건 내가 못 참아. 이번만큼은 내가 못 참아 할 때 거기는 그만한 정당성이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항변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내 이번만큼은 내가 못 참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인내해라 참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나는 참지 못해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적 존재란.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 원인과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만한 원인이 있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야 할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제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부탁도 안 하고 남이 자기에게 무슨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혼자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간다. 나는 남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 돈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이 나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도 싫고 그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아직 철이 없구나. 그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철라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혼자 살아갑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혼자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내 이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네 이웃도 아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것을 아끼는 것만큼 내 이웃의 것도 아껴라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팔겨먹으면 도적질하지 말아라는 말도 그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들 알아야 돼. 누가 혼자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거든요. 바로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냥 꽉 쿨다운 되죠.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갖고
엄마한테 막 야단치죠. 근데 제일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한 게 이제 그 와이프 같아요. 그죠? 엄마한테 막 야단치죠. 그럼 엄마는 또 어떡합니까? 큰애한테 야단치죠. 큰일 동생에게 쭉 내려가다가 제일 밑에 꼬마는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찬다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입니까? 이게 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관계적 존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참지 못해서 이런, 나로 인해서 내가 참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 하나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주위 식구들이나 내 주위 모든 이웃들에게 이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참지 못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같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어느 하나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세우는 의리를 한다면 화를 내는 것은 무너뜨리는 의리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고요, 어떻게 거기서 삶의 가치가 나옵니까? 내가 부모를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다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묶어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덕이 가려진다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삼일째 하나님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세상을 열 번도 더 부숴버렸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세상을 열 번도 더 부숴버렸을 것이다. 어느 곳에서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라고 했는데 한 젊은 집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 젊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집사님을 대하셨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집사님은 뭘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앉더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법이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법이 있어야만 하나의 질서가 세워지죠. 법이 없는 것은 무질서 혼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주장해야 합니까? 은혜가 주장해야 합니까? 법이 주장해야 합니까? 교회는 법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주장한다고 해서 은혜가 법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은혜가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6절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의 옷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언짢은 소리를 들어도 펄펄 뛰며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도 그분은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왜? 왜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모욕과 고난 속에서 참으실 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금만 자존심이 건드려져도 참지 못하고 펄펄 뜁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모든 실수와 허물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인내의 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경륜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세 가지 유형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농부,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 인내의 본을 삼아야 될 그런 이제 그 본이 농부의 본이 있고 선지자의 본이 있고 욥의 본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의 본을 따라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합니까? 그런 본이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내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첫째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생각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그렇죠? 역사.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뭐 많이 이것저것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무대가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중요한 뜻,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그런데 성경에 그 구원에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심판으로 끝나죠. 그죠? 심판을.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 생명책의 기록됨을 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중요하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돈이 50%며 하나님의 심판도 50%라는 거예요. 성경을 버티는 두 기둥이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 주제,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생각이 거의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훈련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요. 두 가지가 구원과 심판을 같이 봐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고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신앙에 그 인내의 좋은 본들이 있는데도 그 따라 살지 못합니까? 인내의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내의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의 과정은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것 한 번씩 다 써붙여 보셨을 거예요. 벽에도 써붙이고 뭐 책에도 써붙이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렇죠?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뭐 저도 그거 많이 썼습니다. 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인내에 인색합니까? 왜 인내가 안 돼요? 인내 훈련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거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통이 없이는요. 자기 희생, 자기 수고가 없이는 거기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훈련은 반드시 자기 수고와 희생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왜 사람들이 인내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인내 훈련, 인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절대 거기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내를 생각해라. 참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참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우리들이 못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하고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그 삶이 훈련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언제 그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언제 훈련이 됩니까? 우리 삶이 언제 자라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하고 깨닫는다는 것 등은 서로 같으면서도 상관관계가 있으면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의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안 좋은 성품들이 하나씩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죠. 그 무엇입니까? 자기의 허물과 실수는 될 수 있으면 작게 보려고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는 될 수 있으면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죄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허물과 실수는 크게 봐야 하고, 크게 봐야 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이분이 그 건망증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 이거 뭐 어디 갔다가도 놨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니까 그냥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하니까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오면은 이분은 들어와서,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하고 잊어버리고 들어와서는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막 열내고 화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잊어버렸는데요,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분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하고 우리하고 삶이 달라요. 우리는 뭐 하나 잊어버리고 나면 속상해서 잠 못 자고, 누가 이거 가져갔는지 말하고 가져가지 말도 안 하고 가져가. 근데 이분은 갔다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잊어버렸는데요, 이거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유용하게 쓰게 해주십시오.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삶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의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어차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성품입니다.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너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는 다 잘못했고 이거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고 너는 다 잘못하고. 아니죠. 나도 잘못이 있을 거, 잘한 것이 있으면 너도 잘한 게 있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도 잘못해. 나도 잘못 있고 너도 잘못 있고.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보아야 거기에서 그 공동체의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자,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부족함을 우리 자신의 훈련함으로 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부족함을 실수를 보자는 것,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간다는 공동체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사랑은 곱해가고 슬픔은 나누어가는 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사랑은 곱해가고 슬픔은 고통은 나누어가는 이게 공동체의식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반대로 해요. 그죠? 항상 반대로. 사랑은 나누어가고 슬픔 고통은 더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는 우리 인간이 삶 속에는 이 갈등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그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 그런 원인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과가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는 사람만이 인내의 훈련을 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역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못 참아하는 그것까지 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인내가 가져다주는 열매는 한없이 기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신앙과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 가지 인내의 본을 주셨죠. 농부의 본, 선지자의 본, 여부의 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 우리는 50대 50 성경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의 훈련을 해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가져다주는 그 귀한 열매를 비디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인내의 훈련을 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내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성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